사회적 불평등, 나날이 벌어지는 부시와 농촌의 소득 격차와 높아만 보이는 의료 비용, 병 들어가는 고향, 이곳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이 사라질 때까지 휴먼 메디컬 프로젝트 산 넘고 물건너. 우리 딸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못 봐도 14살에 내비내가지고 내가 지내. 모두가 궁금해했던 전채봉 할머니의 뒷이야기가 드디어 공개됩니다. 자, 아 재밌어. 오정. 예? 급하시죠. 급하시죠. 산넘고 물건너. 아, 이현석 씨와 함께한 지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나날이 살이 붙어가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요. 아, 이 맑은 공기와 네. 시원한 물을 네네. 마시고 그러니까 몸이 네네.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여기 벌써 보세요. 저번 주에 그 섹션 촬영하러 나왔던 그 복장은 전혀 다르게. 아, 이제서야 이렇게 말씀드려요. 산넘고 물건너의 맛을 알았다. 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가르치. 네, 가르치. 얼굴이 얼마나 작으신지 말이죠. 이걸로 다 가려집니다. 아, 이분에 대한 평소 인상 어떻습니까, 윤석 씨? 섹시하면 이분이죠. 이분 하면 섹시고. 아, 그렇습니까? 그럼요. 대한민국 최고의 섹시! 그러나 산넘고물 건너에서 우리 어르신들의 참한 섹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어르신을 소개합니다! 이야! 대한민국 남성들의 가슴을 움직인다. 시대 최고의 관능 엔터테이너, 이효리. 오늘 그녀가 의료 사각지대를 찾아 나섰다. 그래서 느낌이 자주 보십니까? 예, 제가 이 프로를 너무 즐겨보고 정말 네. 좋은 프로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네. 그리고 시골에 혼자 사시는 그 어르신분들에게 네. 제가 직접 가서 좀 웃음을 드리고. 아, 웃음을 드리려면 일단 어르신들이 이 어르신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게 좀 걱정입니다. 아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 예전에 네네. 제가 어떤... 네. 코미디 프로를 진행했잖아요. 네네. 그 프로가 또 어르신들이 좋아. 아, 맞아요, 맞아요. 아, 쟁반 노래방이라 그러면 돼요. 아, 반갑습니다. 이미 끝났으니까. 아, 이미 끝났어요. 쟁반 노래방. 네. 아, 근데 여기 오셔서 말이죠. 영화배우 오성현 씨는 외국분 아니냐? 너무 이국적이셔서. 너무 이국적이셔서. 한자,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하나 좀 묻겠는데. 네. 어디 나라 사람이야? 이게 한국 사람이야? 아닌데. 아, 저요? 한국 사람 많이 봤죠. 그렇습니다. 이효리 씨 과연 어르신들부터 어떤 또 찬사를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효리 씨, 네. 평소에 복장과는 많이 다릅니다. 또 어르신분들 만나니까 네네. 깨끗하게 입으려고. 야,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참해요, 이렇게 입으니까. 참해요. 야, 시집 보내도 되겠어. 어디다 보내? 여기다 보내지, 어디다 보내? 그다 보내?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에 제가 성유리 씨를 좋아한 걸로 맞아, 알고 있는데 네네네. 사실은 제가 유리한테 그 물도 주고 그랬잖아요. 물 드리면 이제 성유리 씨가 효리 씨랑 친하니까 같이 먹겠거니 그런 포석을 깔고 드린 거고 이 사랑의 다단계라고 일단 성유리 씨한테 접근한 다음에 단계를 이렇게 밟아서 효리 씨한테 다가가는 사랑의 다단계. 그러면 곧 구속 되시겠는데요. 제 마음속으로 구속 시켜드리겠습니다. 저기 장기 수감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쪽에 쭉 지금 보시면 말이죠. 제가 내가 뭐 정선 강원도에서 부산에서 특히나 이곳에 저희들이 보름도까지 갔다 왔습니다. 우리 이효리 씨가 직접 느낌표 맞고. 아유 아유. 경북 영양군 속보면 옥계 1위. 병풍처럼 둘러싼 주황산과 맑은 물로 유명한 산골 마을. 38가구 50여 명의 주민들이 옹기종기 모였으면 이곳에 경희의료원 의료진이 간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아. 이게 듣기에 네. 이미 한번 오셨다고 들었거든요. 이 마을에. 여기 본진 저희들이 내려오기 이틀 전에 미리 이제 선발대가 내려와서 주민들을 뵙고 그 다음에 혈액을 채취를 하고 그리고 돌아갑니다. 저희들이 그 자료를 컴퓨터에다 담아갖고 이제 내려오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돌아서는 순간 내가 무슨 병이었는지 잘 모르고 가세요. 네. 온 게 듣기 들었는데 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려고 만들었습니다. 다시. 그래서 뭐뭐뭐뭐고 그래서 뭘 조심하시라고 그래서 구성이 됩니다. 이 근처에 보건소나 개인 병원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이 결과 보고서를 같이 보내드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상호간에
중복되는 검사를 피하고 그리고 쉽게 진료하실 수 있는 어떤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 와서 그냥 붙이는 게 아니라 네.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는 거죠. 야. 자 그리고 이쪽에는 또 초음파 진료하고 계십니다. 네, 그리고 이게 뭘 알아내는 기계예요? 이 안쪽에 이제 속을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많다 그래가지고요. 네. 집중적으로 간이랑 변도를 열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누우셔야 될 분들이 몇 분 계십니까? 네, 여기 이분이. 이분이. 또 먼저 누우셔야 될 것 같은데. 먼저 어떤 걸 담당해 주실 건가요? 저희는 이제 한방 분야를 예. 담당해야 되는데 침치료하고 네. 거기에 적절한 한약도 취해야 되고요. 뭐 한약은 이분이 권위자입니다. 한약. 이현 씨는 어디 몸 안 좋으셔도 없으신가요? 저는 혈압이 조금 낮다고 항상. 아 그래요? 네. 혈압이 낮은 편이면 금방 뭐 올리는 건 간단하죠. 이현 씨가 실물이 생각보다 별로예요. 어디 혈압이 쭉쭉 올라가죠? 막 혈색이 막 돌고. 혈압 잴 때 그렇게 장난치시면 안 돼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아, 장난 아닌데요. 완전히 올라갔어 지금. 혈압 쭉 올라갑니다. 이현석 지금 뭐 표정이 밝아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뭐 하시고 계세요 아버지? 고추 말뜨기. 이제 줄을 쳐야만 이게 꼬치가 안 나쁘지.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야 그리고 우리 아버님 모자에 보세요. 네. 역강 공장군 홍심이. 오. 안녕하세요. 왔네. 예. 맨날 봤는데. 이 아저씨 아시겠어요? 예, 이 아저씨 맨날 보거든요. 이름도 아세요? 이름 김재동. 맞아. 야 멋있죠. 저기 이 차장은 아시겠어요? 자 이분요. 아니 저기 모르시겠어요 이분? 이분 모르시겠어요? 아 몰라요. 아버님 이 차장 아세요? 잘 모르겠어. 아니 그 쟁반 노래방 안 보셨어요? 쟁반 노래방 그 있잖아요. 맞아. 그때 제가 거기 진행관을 했잖아요. 한번 이게 뭐 쏙 알려고 하시지도 않는 그러니까. 아 이현우 씨가 본인에 대해서 열변을 더해서 설명했는데 어머니께서 아 그렇구나. 아니 술을 이렇게 평소에도 자주 드세요? 아니 아니 오늘 손님 없었다고. 예. 김재동이 없었다고 했잖아 오늘. 야, 또 김재동 씨가 술 좋아하는 건 아시나 보다. 예. 그러니까요. 술 기가 막히게 자시는 분이 계시죠. 아니 뭘 잡아 드려야지요. 아니 전 술 못 합니다. 저기요 왜 그래요? 아이고. 결혼하셔서 몇십 년 사신 거예요? 한 50년. 50년. 50년 사시면서 안 싸우셨어요? 뭐 싸우려고 사랑하는데. 의에 딴 사람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의에 마음에 들고 한 마음이 똑같을 수가 있겠죠. 그렇게 서로 그냥 맞춰가 사지. 사람. 일단 살다 보면 정이 자연히 쌓인다는 걸 좀 설득을 좀 해주세요, 할머니. 살다 보면 쌓이고, 애기 놓으면 이제 그거 살고. 그렇게네. 만약에 이보리 씨가 친딸이면은 이 사위 거 어떠신 거 아니에요? 이만한 사위 뭐. 딸이 지금 대문 주지 와. 아이고 장모님, 맞아. 아이고. 아이고 이런 사위 있어. 아이고. 말라가지고 팀도 마르는, 없고. 마르는 거는 결혼해가 가가 짤미개고. 짤미개고. 이러면 자연지 살지 마. 엄마. 엄마. 그래. 장가 갔다. 근데 보니까 어머니 웃는 모습이랑 저 웃는 모습이랑 닮았어요. 닮으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딸이 있긴 엄마하고 닮지. 그럼요. 야, 저기 어머니 따님 이름이 뭐예요? 따님 이름이지 뭐. 아 지금 살짝 순간 당황하셨네. 이 아가씨가 또 춤을 그렇게 잘 춰요. 춤을? 예. 춤 잘 춤 나도 잘 추거든. 그러면 오. 어머니 춤 한번 그러면은 춤 한번 어떻습니까? 이현씨. 이현씨. 자. 처음이죠. 처음이죠. 머리는 아버지가 아무나 머리 하나 둘 셋 넷 뭐한다 바로 나오신다 떠나요 떠나
이 노래 웨이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뭐 난리 났습니다. 자, 그리고 네. 딸 좋자. 아이, 그러죠. 어머니 딸 최고예요. 어머니 딸 최고예요. 딸 최고. 어머니 딸 이름 뭐요? 우리 딸요. 예, 이름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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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급약. 비상약고 뭐, 소화제 같은 거 원래 물린데 바르는 거 온갖 게 다 이거 저도 내 딸 안 보낸대. 머리 머리한테 맞아. 조그만 구멍처럼 보이는 거 두 개 있죠? 요거는 콩팥에 낭종이라고요. 물고기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뭐 암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으시고요. 왜 식사 안 하셨어요? 아, 처음 봐, 처음 봐 찍으신다고? 어머니 잠깐 이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시면 핑클이잖아요. 안녕하세요, 핑클입니다. 딱 핑클이에요. 야, 그래요. 어머니 아세요? 누군지? 아, 지금 허리. 야, 그래요. 그럼요. 뭐 하는 분인 줄 아세요? 뭐 하는 사람인 줄 알아요? 텔레비에 뭐 명문 리포터 하고 뭐. 자, 리포터 이어리씨. 리포팅도 하셨구나.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야. 어머니 이거 고추모종이죠? 이 나무를 이렇게 콕 찍어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 자식 크는 건 같아요. 그걸 재미로 우리가 항상 농사 짓고. 우리 어때요? 이 아가씨 참하죠? 예, 예쁘네요. 이렇게 둘이 결혼시키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예, 좋지요. 전 싫어요. 너무 허약하고 말라가지고. 아니래요. 얼른 좋다만 미끈하고 좋다만. 남자는 힘이 없어요. 미끈하다니까요. 어머니는 미끈하다고 인정하셨는데. 힘이 없어요. 여 이래는 짝이 안 될 거고. 왜, 왜요? 왜요 어머니? 불 날씬하지. 여는 좀 뚱뚱하니까. 어떻게 둘째 뚱뚱하다. 오늘 여기 사진 찍는 기계하고 침 놔주시는 선생님하고 다 오셨어요. 병원에서 예. 오셔가지고 침만 씻고 이렇게 하세요. 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버지. 산에 갔다 왔어요. 산에요? 이거 지게 지시고 안 힘드세요? 무겁지만 어떡해요. 뭐 농촌에 좀 붙여줬어요. 이 지게 몇 년 된 지게예요, 아버지? 한 40년 넘었겠죠. 40년? 이야, 이게 우리 나이보다 더 오래된 지게네. 나이 한 87인데 얼마 안 돼요, 지게 사는 게. 정정하시다, 근데. 어머니 또 어디 가세요? 아, 이거 이 얘기 들어. 무슨 이야기? 남자가 되고는 이 지혜를 한번 줘봐요. 줘야 돼, 남자들. 그냥 남자들. 저보세요, 저기. 나를 태우고. 예, 네, 맞아. 아, 이거 앉는다. 몰라지, 좀 몰라지. 몰라. 이거 되겠어, 이거. 일어서 보세요. 돼요, 돼요. 제동아, 힘줘라, 제동아. 제동아. 제동아, 많이 만지셨다, 많이. 어허, 제동아. 야, 빨리 마실라 가자, 제동아, 이웃마을에. 와, 정말 깜짝 못하겠다. 내가 한번 드렸다. 이놈아, 밥값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놈아. 할아버지가 지실 수 있대요. 아버지, 멋지세요. 아니, 지금 85 되셨는데. 이거 괜찮으실래? 우리 너무. 그러게. 아니, 그게 아니라. 어디다, 거기서요. 밥을 이런 말이 말해요. 이게 나. 예, 나스. 할아버지 젊으셨을 때 할머니 태우시고 데이트도 하고 그러셨겠어요? 예, 사랑 많이 했죠. 사랑을 하셨구나. 요새 나이만 더 사랑하는데. 아이고야. 요즘 더 사랑하세요. 더 사랑하세요. 맞아. 아유, 부러워라. 아들 딸 가네. 뭐 아들 서희, 딸 서희, 육남매래.
6남매 마디는 하늘나라 보냈다.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요? 돈 벌러 나가겠다. 아이고. 울산 갈다가. 아버지. 네. 아이고. 그래도 어머니 계셔서 좋으시죠? 좋지. 뭐 그는 부부지가 그건 이제 낙이 있는 거. 그죠? 근데 문득 생각이 나시나 봐요. 아드님. 큰 아드님 생각나셔가지고. 어이 아들 잘못해. 아 우리 이렇게 많이 보고 그러시니까 또. 고생 많이 한마디도 고생 많이 했어요. 너무 농촌에 와서 고생 많이 했어요. 나는 영가를 있잖아. 그럼요. 그래요. 맞아요. 가끔씩 뽀뽀도 해주세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한번 뽀뽀 한번.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래도 자 한번 해보자. 아이고 거칠게. 할아버지가 또 터프하시게. 뽀뽀. 야. 기분이 어떠세요? 야, 기분 좋으세요. 야. 어, 할아버지 야. 옛날 모습 나오시네.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저기요, 왜 이래. 섭하게. 야, 지금 나 앉아서 기다리신 거예요? 안 지루하시겠네, 말씀도 하시고. 아이고, 많이 오셨네. 아이고, 꽉 찼네. 제가 봐야 되는 주민들이요, 51분이세요. 네. 벌써 하긴 심근경색 중에 오신 분이 세 분이 그냥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심한 후유증을 벌써 앓고 계시는 건데 한번 넘어갔다고 안심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굉장히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알고 있다. 그러나 치료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당당하게.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하면서. 네. MBC 방송국에서 오셔가지고 멍건강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세요. MBC 방송국에서 오셔서 건강해 주시는데 감사합니다. You welcome, sir. 아이고, 할머니. 엄마 텔레비에 여기에 나왔다. 서울 그래 의료원에서 와가지고 이 의사 선생님들이 오셔서 그거 엄마 걱정하지 말고 돈이나 잘 버리면 된다. 엄마 걱정 절대 하지 마라. 엄마는 잘 있으니까. 알았지? 얘들아 엄마 잘 보이려고 화장 예쁘게 했대. 엄마 너무 고맙대. 적응했어 지금. 네, 완전 적응했고 지금 아침에 오셨던 그분은 안 계세요. 아. 완전 다른 분이었었잖아요. 모자 벗으면 완전 지금 마을 처녀예요. 목걸이야 목걸이. 밥 드세요 배고파. 처녀 이현실을 데려다가. 어디 계세요? 간판이 막 있고.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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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이 방에만 부를 때시나 봐요. 예, 요 누이자니다. 어, 네 분이서요? 예, 우리 저기 손자 손녀 데리고 내가 데리고 있거든요. 아, 여기 책들하고 여기 애들이 있다는 게 저기 보니까 아이고 여기서 동방신기를 보게 될 줄 몰랐어요. 네, 좋아하나 봐. 우리 손녀가 저 붙여놨다. 아, 그래요? 근데 손자 손녀를 왜 할머니께서 이렇게 데려갈 형편이 안 돼가지고 저 어마이 어마이가 죽어가지고. 요리 4살, 5살 먹여 데려와가지고 내가 삼아 키우거든요. 인지 뭐 죽어도 나 적진 아예요. 76살인데. 그래 아들 보면은 좀 더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내 죽어보면 뭐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뭐 아무 볼일이도 못 보고 돈도 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제 학교는 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 학교 못 시킬까 그것도 걱정이에요. 용돈 쓰라고는 저 뭐 한 과자 하나 사 먹으라고는 못 주니까. 그 마음에는 그래도. 엄마 학교 갔다 오다 보면은 막 어떤데 이래 보면은 뭐 참 전바 내려가지고 막가 사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은 못 사 먹는다 싶은 그게 참 마음이 안 됐어요. 안타깝고 참 내 자식보다 더해 손자 손녀 키우게. 엄마 미리 죽어버리는 엄마 이 심 그 뭔들 안 믿겠지.
잘했어. 어디 가시게요, 어머니? 제발 가자. 예? 어머니! 에이, 이거 가지러 가셨어요? 아이고. 야, 이거 홍시인데 이게 진짜 예. 맛있는 건데. 진행 좀 하세요. 예? 진행을 좀 하세요. 예. 어머니, 아 여신 너무 맛있어요. 아유, 오빠. 그렇게 연습. 아, 연습 너무 큰 걸 먹어 가지고. 아. 잘해요? 아, 지금은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에 누구 계세요? 아, 아버지. 아버님은 많이 편찮으세요, 아버님? 예. 이제 왼쪽 수력을 제가 먹었어요. 엄청도 먹어요. 언제부터? 아마 11년 동안 노화가 있는지 그래야인데 11년 동안 누워만 계셨어요? 누워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님이 다 수발 들어주시고 네. 어디든 나가려 안 해요. 예, 그렇어요. 아유, 대소변도 다 받아내시고. 아유, 그래도 우리 어머니 계셔서 아버지가 아주 든든하시겠어요? 아니, 뭐 벌써 죽었어요. 안 그럼 벌써 돌아가셨다. 아이고. 지금 모욕도 안 시키지, 뭐. 얼굴 쪼져다, 여기. 머리도 다 깎아. 그 아버지 누워 계신데도 머리도 너무 깨끗하시고 얼굴도 너무 얼굴도 화나세요. 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잖아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왜 이렇게 주책부린단 말이야. 그 놔두려는 뭐 해줘.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잖아요. 닦아주고 씻겨주고 먹여주고. 해줄 수 있는 건 그것뿐이니까. 어떻게 치료는 받아보셨어요? 처음에 쓰러질 땐 받아봤어요. 근데 그 해는 병원에도 댕겨봤고 입원도 해봤고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 할머님은 할아버지 돌보시고 또 돈도 버셔 일도 하시고 뭐 조금 농사 조금 제가 입은 살아야지. 그러니까 힘드시겠어요? 뭐 내 발로 댕기는 사람이서 힘든데 그거 뭐 있어요. 노인은 사람이 힘든 거 보세요. 어머니 그래도 어머니도 힘드실 때 많으시죠 또? 몸이 아파가 내버려요.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세요? 몸이 내버려가지고. 어디가 이렇게 아프세요? 심장이 안 좋아서 그래. 심장도 안 좋고 위도 안 좋고. 치료는? 뭐 이래 있으니까 가오 손발이 무기였다고 봐야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앞으로 누워 있어도 참 뭐 내 몸이 귀찮아도 나가서 밥을 드려야 되고. 어머니는 아버지한테 뭐 제일 해드리고 싶으세요? 해주고 싶은 데서 세상을 바깥 지키고 싶으죠. 바깥으로 지키고 싶으죠. 3년 전에 병원에 가보시고 못 가보신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가셔서 심전도 검사하고 심장 검사 이런 거 좀 받으시고요. 네. 네. 그렇게 하셔가지고 오늘 진료 좀 다 한꺼번에 한번 받아보세요. 아이고 고마워요. 어떻게 이 몸을 다 해요? 아이고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희들이 살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 신세 안 지고 산다는 건 내가 참. 내 평상을 그걸 가지고 살았는데 이게 누가 다 일어나고 신세 지게 됐어. 신세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신세 아니에요, 어머니?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아이고, 아닙니다, 어머니. 안 그래요. 저희들 신부로 가요. 저희들 어머니 아버려요. 저희들 신부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찾아줘서 진짜 고마워요. 한 번에 보고 있는 거예요.
고맙게 생각했는데 현실도 이런 애가 마저 왔다니 참 행복해요. 아이고, 저희 집 어머니 아버지 뵙게 돼서 너무 좋아요. 고마워요. 저는 세상에서 효리 씨가 제일 예쁜 줄 알았는데 효리 씨보다 더 예쁜 분을 만난 것 같아서. 너무 진료 받으시고요. 이따가 아버님한테는 그쵸, 앞으로 너무 좋죠. 그래요, 어머니, 이따가 아버님한테는 또 우리 의사선생님들 보내드릴게요. 네, 너무 진료 받으시고. 뭐야? 아니고 고구마를 드시는 방법을 아직 모르시구나. 요 밑에 부분만 밑둥 부분만 남기는 거예요. 껍질을 까서 그 다음에 아니 그걸 지금 제일 불편하신 게 뭐가 불편하세요? 왼쪽 수저를 좀 못 써요. 왼쪽 못 쓰시고요. 아이고, 다리는 더 심하구나. 아, 다리도 좀. 아, 이게 구축이 많이 오셔가지고요. 구축이 많이 오셔서. 할머니도 많이 못 움직이시네요. 저녁 8시, 드디어 검진은 끝나고. 과연 어떤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한편, 모두가 궁금해했던 전체봉 할머니. 아이고. 아이고, 우리 어머님 못 일어나시는구나. 병원에 가보셨어요, 어머니? 병원에 못 가봤어요. 한 번도 못 가보셨어요, 병원에? 안 못 가봤어요. 이거 나온 지 10년 넘었어요. 이 사진 나온 지가. 아, 이때까지는 연락이 되셨어요? 네. 울기도 많이 울고. 딸 보고 와서 울기도 많이 울고. 이 딸 보고 왔었나? 내 눈에 소원이 나러니 지혜 눈물 안 나. 조금만 더 내주면 우리 딸 좀 만나보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딸 좀 한 번 안아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 딸 좀 한 번 안아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경희의료원을 찾은 전체봉 할머니. 할머니는 건강을 회복하실 수 있을까? 그리고 꿈에 그리던 따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잘했어. 아이, 딸 보라. 이들로 이렇게 왔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왜 저를 그렇게 찾으셨어? 어? 보고 싶어서. 제 이름이 어떤? 봄, 뭐? 뭐라 그랬냐? 봄택이라 그랬냐? 봄택이. 안녕하시죠? 모르시니까. 수술 준비를 굉장히 단시간에 다 끝내야 됐기 때문에 네. 할머니 검사를 뭐 진짜 남들 같으면은 한 2주, 3주에 해야 될 거를 한 4일 만에 끝내느라고 검사를 해주시는 선생님들이 다 과외로 다 일을 하셨어요. 아이, 별 말씀. 역시 경희의료원은 틀리다니까. 한편 제작진은 따님을 찾기 위해 연락이 끊겨 10여 년 전 주소를 바탕으로 추적 조사를 계속했다. 전체봉 할머니는 오랫동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압으로 인해서 안장다리가 굉장히 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O자형으로 다리가 휘어져 있어서 수술 중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머니? 네. 어머니 좀 어떠세요? 많이 나았어요. 많이 나아지셨어요? 네. 일어서 좋게 돼서요. 예. 얼마나 좋은지 몰랐어요. 아, 그러세요? 네, 어저께 우리 시골서 네. 우리 동생이 왔는데 네. 아유, 우리 성님 키가 이렇게 커졌다고 그냥 보다가 그냥 싸고 울고 네. 기사님 한번 걸어볼까요? 앞을 보고 네. 이제 조금 더 재활치료 하시면은 그렇죠. 그동안 한 30년간 정상 보행을 못했기 때문에 근육이 약해져 있고 또 골다공증도 많이 와 있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나시면은 이제 웬만한 보행은 다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모두 멋있다. 우리 기사님 덕분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 여기서 우리는 다 기사님이에요. 다 기사님이에요. 어머니, 여기 아시죠, 따님? 네. 따님 아시죠? 따님 아직 보고 싶으시죠, 그죠? 그럼요. 그죠? 네. 근데 찾을 수 있어요? 네? 찾을 수 있어요? 글쎄요. 어머니, 저희들이 따님 찾았어요, 어머니. 찾았어요? 예. 진짜요? 예. 아유. 만나 뵈실 수 있는 건 시간이 조금 더 걸리겠지만 네. 전화 연락은 지금이라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좋으세요, 어머니? 네. 어떠세요, 아이고, 어떻게 찾았어? 응? 잘 됐어요. 어떻게 찾았어? 잘 됐어요.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잘 됐어요, 어머니. 그리고 우리 어머니 여기 따님 집 주소하고 전화번호 잘 가지고 왔어요. 지금 되게 열심히 사시더라고 또 어허. 비행기 조립 공장 같은 데 다니시면서 아유 감사해요. 아유 감사해요. 잘 됐죠 어머니? 응. 소원 푸셨어요 어머니 이제? 소원 풀었어. 아이고 소원 풀었어. 소원 풀었어. 내 손으로 어디서 일어나던 게 어디서 생겼어. 일어나던 게 어디서 생겼다고. 내 손이 겹쳐줄까.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워요. 잘 됐다, 어머니. 진짜. 그죠? 네. 치료 잘 받으시고 그러셔가지고 따님 네, 네. 한번 만나봐야죠. 그죠, 어머니? 네. 다음! 경북 영양군에는 어떤 검진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까? 산넘고 물건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